은행 예금을 찾아놓으라고 한 뒤 집에 침입해 수억 원의 현금을 훔친 말레이시아인이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에 가방을 맨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수차례 인출기에 넣습니다. 전화 금융사기로 훔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말레이시아인 33살 응모 씨, 71살 정모 씨의 집에서 2억 3,900만 원을 훔쳤습니다. 1,500만 원을 조카가 인출해 갈라간다. 그러니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을 전부 출금해서 집에 넣어놔라. 뭐 그런 식으로 기망을 한 거죠. 정 씨는 지시한 대로 돈을 찾아놓으면 정부에서 5% 이자와 일당도 지급한다 말에 속아 현금 다발을 집에 보관했습니다. 또 경찰에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료로 CCTV를 설치해준단 말에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수금책 응 씨는 정 씨의 집에 네 차례나 침입해 현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말레이시아인 응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뒤쫓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